무언창가요? 무언창가요? 아유, 날씨 엄청 좋습니다. 날씨 엄청 좋아요. 아유, 미세먼지 농도 한 10에서 15, 오늘은 10% 아래로 있는 것 같아요. 자, 밑에도 좀, 블루 스카이가 있어요. 그레이가 아니고. 아유, 굉장히 좋습니다. 공기질도 굉장히 좋아요. 날씨도 좋고. 약간 조금 쌀쌀한데, 오후부터는 완전히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. 아이. 27일 목요일이네요, 벌써. 아이. Thursday. 아이. 내일은 또 주말이에요. 토요일날도 또 뭐 비가 온다는 것 같은데. 아, 요즘 경찰들이 문제예요. 어젠 또, 아, 용감한 14세 짤이 또 아주 그냥 전국을 또 뒤 흔들어 놨어요. 아, 용감한 14세. 경찰서에 가서 이거 수갑천차로, 야, 이, 경찰한테, 야, 짭새야! 이거 좀 풀어봐! 너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, 이 새끼야! 아, 짬나. 용감한 14세 짤. 아, 14살 먹은 아이가. 나 척법이야, 이 새끼야! 이 존만이야. 그리고 경찰 막 배때기 막 까고. 아,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. 아니, 어떻게 그런 짤이 돌지? 그게, 그러니까 경찰서 그 내부에 그 경찰서 아니라 그 파출소죠? 지구대? 지구대 내부에 CCTV 같은데. 아니, 걔가 어떻게 그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돌렸지? 짤을 만들어가지고. 그렇잖아요? 이거 난, 난 뭐가 뭐 이상하다고 봐. 경찰하고 대고 짜고 짤을 찍은 것 같아. 걔가 보니까. 그래가지고 경찰을 걔가 준 것 같아. 야, 14세 너 용감한 14세 짤 한번 만들어 봐. 아주 대히트질 거다. 안 그러면, 아니 그 용감한 14세가 어떻게 그 지구대 CCTV로 어떻게 유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짤을 올렸겠어요? 그건 말이 안 돼. 안 된단 말이다, 안 된단 말이다, 안 된단 말이다. 여기 또 어떻게 유턴하는 걸 좀 개선을 해줘야지.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찾죠, 사고. 아우, 이제 여기도 가면 마무리 됐다. 여기가 메이커는 없는데 이 아파트가,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,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요. 누원에서 굉장히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. 린이라고 그러면 린 스트라우스인가? 이 아파트가 쭉 일자로 저쪽 끝까지 있거든요. 근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저쪽 끝에 있는 아파트, 거기가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끝에 있는 아파트가 대장입니다. 거기는 현관문을 나가면 바로 왼쪽에 바로 전철역이에요.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시장이고 기대입니다. 아주 그냥 여기가 린스트라우스인데 별로 이름 없는 아파트 같아요. 근데 여기가 이 대장입니다. 저쪽 끝에가 1등 먹었어요. 나가면 바로 전철역이 바로 있기 때문에. 아, 전철 역세권이 아니라 전철역하고 동일권. 전철역하고 우리 집 현관하고 공유한다. 공유권. 역세권도 아니고 공유권 아니라 공동권이라고 그래야 되나, 이건. 이쪽, 오른쪽 저 끝에 있는 동. 여기서 보면. 이 동, 이 동. 바로 우측에 있는 동. 이 동 바로 앞에가 역이에요, 역. 나가면, 현관 나가면 역이에요. 지하철 내리면 바로 우리 집이야. 야, 이름은 없지만 대장 먹었습니다. 저 아파트의 저 끝에 동, 몇 동인지 몰라요. 저기 저 분양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다른 데는 지금 막 저 분양가에서 5천, 4천, 5천씩 막 빠지고 있는데 저기는 아무래도 분양가보다 올랐을 것 같아요. 모르긴 몰라도.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야, 근데 그, 나 용감한 14세 짤, 나 대단해. 진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. 그래, 짭새들이, 아, 별,
쉴데 없는데 그냥 저 우회전 하는데 이거 단속 잡고 막 어? 이상하게 110km도 못 넘는 차를 그냥 140몇으로 그냥 과속 단속 딱지 빡빡 끄고 어? 약 500m 이러니까 14살한테 그냥 쳐 맞는 거야 그냥. 용감한 14세 짤이 아니라, 아, 대한민국 경찰의 짤이요.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. 옛날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누가 경찰, 저, 팟 지부대 그 장난감, 그 뭐 석궁인가? 그걸 갖고 오니까 경찰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지부대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는 그런 짤도 있잖아요. 살려달라고. 헬프미. 아이씨. 이거 보면 참 웃긴데 이게 우리는 뭐 해가지고 물에 빠지거나 뭐 해가지고 뭐 하면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살려달라 그러는데 미국 놈들은 영어로 하니까 헬프미네. 그냥 도와만 주세요, 제가 알아서 할게요, 이런 거 아니에요? 야, 이게 또 언어적으로도 어감이 틀리구나. 왜 고민적인가? 주어 이런 거 뭐 저 국어 시간 가질만 해. 고민쟁이가 걔가 어디 국문과 나왔어요? 걔가 어디 아주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저거 지방대인가 어디 용인인가 어디에 용인이야 어디요 어디 지방 어디에 나왔다 그러던데. 야 그리고 국회의원 뭐 할 수도 있지 뭐 능력이 있으면. 근데 고민쟁이가 국회의원 된다는 건 난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쭉쭉쭉쭉쭉쭉 옛날에 완득인가 해서 납득이가 걔가 완득이었었던 게 아니죠. 뭐지 그거? 아이, 그 카세트 나오는데 아이 이제 잊어버렸다. 거기서 떴죠. 친구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, 키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게 이 새끼가 여기다 내가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야 쭉쭉쭉쭉. 친구로 나와가지고 떴어요. 걔가. 아유, 완전히. 이게 지금 완전히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, 그냥. 아, 오늘 또 저기를 봤더니, 그, 거지방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, 거지방이라는 게. 익명의 사람들이, 그, 짠테크라고 그래야 되나? 익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, 그 공유하고, 뭐, 저기를. 어떻게 하면 그 돈 안 드리고 뭘 하느냐 그런 저기를 하는 그 거지방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일 돈 안 드리고 가는 여행이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거기 답글을 올리나 봐요. 그러면 누가 이제 어떻게 해라 이제 코칭을 해주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2박 3일 동안 그냥 집에서 저 뭐야 뭐 넷플릭스 영화 보고 커피 믹스 타 먹고 하는 게 돈 버는 거다. 가긴 어딜 가냐 이런 식으로 저 코칭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. 아 그거 야 참 조금 슬프다. 2박 3일도 아 놀러를 못 땡기나 우리가 지금. 아 그 정도 됐어요 지금. 미치겠다 이제. 사기신 놈들은 무지하게 많고 또 주식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임창정이 관련된 뭐 주식 작전. 아니 근데 삼천리 같은 데는 가스회사 아니에요? 서울에 인천도 삼천리가 있나? 인천 도시가스하고 두 군데 있던데 삼천리도 있나 보다. 그리고 서울은 삼천리가 크잖아요? 가스회사 주식이 막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난 왜 그런 거야 도대체? 삼천리가 그 삼천리 아니에요? 나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주식 나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건 투기가 아니라 그냥 저거 투자적이기 때문에 배당 받는 맛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건데. 아니 근데 그거 나도 그거 보면은 이상하더라고요.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도 없는데 그냥 주식값이 지멋대로 그냥 올랐다 어떨 때는 막 몇만 원씩 쭉 막 상한가 막 쳐 올라가 그리고 어떨 때 쭉 떨어져. 그럼 그건 이제
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막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그런 모양이에요.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저거 주총해가지고 배당금 결정해 배당 받아 뽑아 먹는 맛에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 끊기더라고요. 팔고 사지는 않지만은 팔고 사지는 않는데 아니 인식이 때문에 씨 돌아버리겠다 있습니다. 이거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노란불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말에 가다가 조금 지났는데 노란불이 들어왔어요. 가는 게 가도 안 걸리는 거죠, 저건. 저게 애매하다고 민식이 저는. 30분이면 이렇게 하면 걸릴 것 같고. 그럼 가다 보면 바뀌어. 그럼 이거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?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? 가는 게 맞는 거죠? 아, 모른 쪽에도 옛날에 조그만 빌라 했던데 이게 막 경기 좋을 때 얘네들 재개발 승인 나가지고. 털었거든요. 막 지금 헐고 있는데 중단됐어요. 분양이 안 돼. 그러니까 이 양반들 이거 빌라 사들 양반들 다 집 헐고 이사 갔는데 어떡하냐고 이거. 땅이다 나중에 저게 안 되면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. 지금 저 위에도 있어 그런 데가. 재개발 진행이 안 돼. 재개발 어쩜 누가 이거 아주 대단지도 아니고 조그만 데거든요. 빌라 몇 동 한 6개 동 털어가지고 짓나. 그러면 한 2개 5층 뭐 40짜리 2개 짓는다 그래도 누가 들어오냐고요. 아, 그냥 이 사람들 지금 막 골치 아플 거라고 이거.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뭐야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 저 뭐야 경량 골 정량 철골 그 납품하는 업체에서 뭐 중국에서 뭐 수입을 하는데 아연도 함량이 뭐 기준이 KS 기준이 120인데 60짜리를 막 가지고 납품을 했나 봐요. 근데 아 그런 회사가 그 경량 철골 쪽으로는 그 회사 한국 탑이라고 그러더라고. 1등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업체를 공개를 안 해 이 새끼들은. 그냥 뭐 업체래. 시흥 경기도 어디 시와 어디 어디 소재? 왜 아예 업체명을 공개를 안 하냐고? 나 이상한 새끼들이야. 그 공개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못 쓰게 해야지. 그리고 거기 아파트 이제 단지 납품한 아파트를 쭉 그 리스트를 보여주더라고요. 리스트를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아 나 저기 우릉에 루원도 있나 봤더니 루원은 없더라고. 근데 저기가 있더라고요. 청라가 하나 있더라고. 청라 무슨 아파트? 아니 그러면 그런 불량자재를 쓴 아파트를 공개를 해야지. 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 이런 아파트 위험하다 공개를 해야지.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어 이거 진짜 큰 위험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은 공개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딱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새로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에 믿더라면은 이거 다 아파트를 허려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왜 그걸 가리냐고 쑥쑥. 그러면 아니 가리고 공개를 안 해서 그 사람들 살 것 같으면은 아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니야? 아무 사는 거 하고 방송국 씹탱이들은 그리고 이 KS 규격도 그러면 문제라는 거지. 아 KS 규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거 미달이 돼가지고 졌어. 어?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어?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야지. 보강공사를 하든가. 아, 이상이 없는 거야. 그냥 사람이들은 그런지 아파트 그 이름 공개하면 아파트 이제 값 떨어진다고 해서 난리 치니까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. 아 그러면 얘들이 아 살아도 이상 없는 거니까 그냥 살아 그냥. 그러면 KS 규격을 어? 아연도 함량을 120에서 60으로 KS 규격을 낮춰. 아무 이상 없는 거니까. 그렇잖아요? 아니, 뭐, 그니까 법이 개법이요, 씨발. 법 만드는 새끼들이 어떤 시팽이들이 만드는지 법이 개법이야, 그러니까. 문제는 있어. 그러면, 헐어버리든가. 아, 문제는 있는데 살아도 돼. 그럼 뭐냐고, 이게. 씨발. 뭐냐고요? 아이, 씨발. 저 또, 이런 거죠? 그 영화에 나오는 그, 저거.
그 유튜브 보면 이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. 그 자주 뭐 욕할 때 넣는 거 그 아저씨 해가지고 그거예요. 아 그러면 난 진짜 그거 거지방 얘기. 거지방에서 그 여행 얘기라니까 누가 또 코멘트를 달았어요. 응? 야, 그 여행은 유튜브나 다큐멘터리 보는 거지 누가 여행을 진짜로 가냐 이 새끼들아. 그거 완전 무섭어요. 아 여행을 누가 진짜로 가냐고. 어? 이런 판국에 여행은 다큐멘터리하고 유튜브로 보는 거야. 그리고 또 누가 뭐 커피는 카페 줘니까 카페가 두드리하고 내 카페는 웃어요. 커피 믹스로 줄까. 아, 씨 미치겠다 진짜. 아, 내 왜 그래요? 아, 그러지 마요. 아, 우리도 좀 숨통 좀 쉬입시다. 가끔은 2박 3일로 저 가까운 데 가가지고, 어? 와, 저 호캉스는 아니더라도 어디 저기 이런데 간단한데 가가지고 싼데 가서. 저 삼겹살이라도 구워먹으면서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아이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어? 어?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. 아 진짜 여행은 호사다. 여행은 다큐멘터리라고 유튜브다.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. 미치겠다 진짜. 아씨 돌아버리겠다. 돌아버리겠어요. 아 나 왜 그래요. 여행은 다큐멘터리하고 유튜브지. 미치겠습니다. 미치겠어요. 아 오늘 목요일이에요.